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에버랜드 동물원에 나왔는데요. 제가 또 사육사 복장을 또 갈아입고 오늘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바로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제가 바로 눈앞에서 오늘 똥을 수거하러 왔습니다. 똥을 수거하러 온 이유가 이 똥을 사자나 호랑이에게 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코끼리 사육장으로 들어가서 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끼리.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코끼리가 있는 잠자는 곳이고요. 여기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워낙 허락받고 들어갑니다. 오 뭐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코끼리가 있어요. 쪽쪽쪽쪽쪽. 와 근데 여기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들 코끼리예요. 지금 사육사분께서 지금 간식을 주고 계신 모양입니다. 야 오늘 이 친구의 똥을 얻어가야 되는데 우와 대박. 자 여러분들 지금 코끼리 똥을 얻기 전에 우리 코끼리 친구의 메디컬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발 뭐 꼬리 눈 등등 이제 코끼리 친구들의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코끼리 발입니다. 근데 사육사님 혹시 네. 코끼리가 네. 이 친구의 이름이나 네. 크기 이런 것 좀 혹시 알 수 있나요? 네 이름은 코식이고요. 아 얘가 코식이죠? 네 90년생이고요. 90년생이요? 네 32살 됐습니다. 어? 전 동갑인데요? 아 그러세요? 이야 코시가 반갑다. 코끼리 앞발을 했으니까 이제 뒷발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코끼리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을 굉장히 잘 들어서 네. 이제 앞발 내렸고요. 드디어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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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 지금 코끼리 발 처음 보셨죠? 한번 닦아보시겠어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좀 네. 세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세게. 아 세게요? 이야 발이 이렇게 신기할 줄이야. 여러분들 발에 지금 잘 보면은 털도 굉장히 많고 그 발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오 말랑거린다. 네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 말랑거립니다. 저는 네.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코끼리 꼬리 맞죠? 네 꼬리. 여러분들 그 꼬리 달려있는 거 맞고요. 굉장히 딱딱하네요. 여기 딱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절기 때는 여기에 동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혈액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로션도 발라주고 그래야 되기 위해서 요 트레이닝도 같이 하고 있어요. 코식이 눈 되게 이쁘다. 초롱초롱해 초롱초롱해. 아이고 여기 보면요 지금 저기 있는 코식이가 여기 보면 아기 때 사진이에요. 여기가 90년도 써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코끼리니까요. 이야 저도 이때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코식이가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섰어요. 이거는 이따가 비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코끼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코끼리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식이가 언니 기분 어때? 우와. 우와 지금 좋아한 거죠. 코시가 오늘 기분 어때? 우와 오 코시가 오늘 기분 어때? 우와 오 여러분들 코시가 좋대요. 이야 아까 뉴스에서 저는 사실 봤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일부러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 진짜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코를 입에 놓고 막 장난을 치다가 네. 여러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조화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단 한 마리 말하는 코끼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이제 메디컬 트레이닝 끝났고 이제 코식이 밖으로 나가서 놀러 간다고 합니다. 안녕. 지금 코끼리 응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오 마이 갓. 지금 이게 하루 사이에 싸놓은 코끼리 똥입니다. 사육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코끼리 똥 열심히 치워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네네네. 코끼리 똥이 오늘 필요하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거를 손으로 잡아서 비닐에 놓고 이제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어 손이요? 네 맨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끼리 똥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사자한테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좀 이쁜 걸로 가져가시는 걔네도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쁜 걸로 골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각기 체면 걸고 똥이 아니다. 어, 안 따졌다, 난. 아! 오케이. 아! 잠깐만요, 잠깐만. 에이, 좋습니다. 하나가 하나 더 또 예쁜 거. 예쁜 거 하나. 오 마이 갓. 아, 촉촉해. 촉촉하죠.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똥이 이쁘네. 이쁜 걸로 잘 고르셨어요. 사자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똥을 여러분들 획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똥을 획득했으니까 이제 사자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파리 월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자 호랑이 친구들이 보통 이 코끼리 똥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사파리 안으로 지금 사자가 방사되기 전에 똥을 뿌리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자 방사장인데 이쪽으로 이제 입구에 들어오거든요. 네, 오늘 도움 주실 사육사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코끼리 똥을 제가 얻어왔는데요. 예. 혹시 똥을 좀 어디다가 뿌려야 우리 사자 친구들이 좀 좋아하려나요? 사자들이 일단은 네.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인 입구 쪽이랑 그리고 이제 저쪽 예, 로스트밸리가 보이는 저쪽 장소에도 이제 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네네 장소에도 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네. 똥 뿌려도 되죠? 예, 뿌려도 단상이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자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 장갑! 아, 이거 똥 묻으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장갑! 오 마이 갓!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 이제 저로 가! 자, 여기 지금 네 덩어리 얻어놔가지고 여기 한 덩어리랑 다른 곳에 세 덩어리 바로 뿌리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가 좋아요. 우선은 여기다가 우선 뿌립시다. 와, 진짜 똥이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들 아령 있죠? 아령 3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야, 똥아 나와라 좀. 우선은 여기다가 한 덩어리는 옮길 거고요. 여기다가 조금 좋아한다고 하니 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파이어 인 더 홀 똑. 자, 여러분들 이번에 버스에서 바뀐 이게 트램이라고 하는 건데 어우 이제 드디어 탑니다. 우와 뭐야? 이거 진짜 예 여러분들 진짜 정말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좌석이랑 지금 앞에 저렇게 화면도 있고요. 이게 칸이 두 개여서 거의 60명 좀 정도 탈 수 있는 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코끼리 똥을 넣어놨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드디어 제가 아까 들어와서 직접 이제 똥을 뿌렸던 바로 그 장소에 왔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사자 친구들이 원래 지나가야 되는데 똥을 두니까는 지금 저 앞에서 서성이고 있거든요. 오, 얘 저 뭐한다 뭐하네. 여러분들 바로 이 친구들이 진림의 왕이죠, 왕. 정말 멋있는 사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유리가 이렇게 딱 통유리로 돼가지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현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이렇게 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그나저나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코끼리 똥을 지금 저 친구가 뭘 하고 있는데 잘은 안 보이죠?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육사님에게 물어보고 하니까는 이제 우리 사자 친구들에게 약간 컨디션을 좋게 해주려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약간 이거를 코끼리 똥을 일부러 준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양이들이 캣닙을 좋아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들은 코끼리 똥을 좋아한다. 무튼 이 사자 친구들은 여기에서 옹기종기 파티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버스로만 봤었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사자 친구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다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얼굴 표정이라든지 생김새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 진짜 뽀얀한데 이게 꾸비죠. 너무 이쁘다. 그 두 번째 구역으로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조금 멀리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저희 강아지 고나가 하는 거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 앞다리로 이렇게 슉슉슉 하는 거 있거든요. 사자가 저럴 줄은.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에서도 역시나 우리 친구들이 코끼리 똥을 밟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와우.
안녕. 진짜 그냥 큰 고양이 같은 느낌인데 사자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고 매력 있는 동물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오늘 코끼리 똥을 줬는데 여기 끌고 왔구만 똥을. 아, 저기도 똥이 있었네. 진짜 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관람을 하시는데 정말 정말 재밌어요. 야,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십니다. 이게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현장감이 실제로 이게 통유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할 정도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추억의 버스 이제 추억을 가져가시고 이제 나중에 한번 트램 한번 타러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